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김종남 박사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한국에너지기술원 원장으로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시며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수소기술 개발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용도로 수소를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들어온 뒤로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대체해서 수소를 쓰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데는 제일 바람직한 게 현재 화석연료 무역을 수소무역으로 바꾸자. 근데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햇볕하고 바람이 좋은 지역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무역을 하자. 또는 천연가스 전이 있는 곳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한 다음에 CO2는 잡아서 땅속에 묻고 그리고 이제 블루수소를 만들어서 유통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4억에서 8억 톤이 연간 수소가 필요한 게 아니냐? 세계 최종 에너지 한 10% 이상을 수소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근데 이제 최근 올해 들어와 갖고 조금 뭐 좀 수소에 대해서 수소의 역할을 조금 쉽지 않겠다 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 생산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는 2050년에 수소 필요량이 한 3억 5천 톤 이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 전기를 한 20% 쓰고 석유를 49%, 석탄, 가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안하고 B안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25년 시나리오 B안 기준으로 보면 전기, 무탄소 전기 사용량을 최종 에너지 중에 45% 정도 쓰고 수소계 에너지를 한 22% 쓰자. 그리고 이제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수소의 역할을 지금까지 없는 수소의 에너지로의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22년 기준 우리나라가 한 210만 톤의 수소를 쓰고 있어요. 산업용이죠. 개질 수소가 74만 톤, 부생 수소가 136만 톤을 생산해 쓰고 있는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가 나와 있는데 이 NDC를 맞추기 위해서 2030년 청정수소 수요량이 194만 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중에는 그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용으로 약 300만 톤의 암모니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2700만 톤의 청정수소가 필요한데 이 중에 20%인 550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80%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정책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2020년 2월 달에 수소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수소기술 미래 전략, 또 작년 말에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수소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비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소 1kg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4kg 이하로 하는 그거를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눠서 청정수소 인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원료 채굴에서 수소 생산까지로 잡긴 했는데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올 적에
선박 운송 과정에서의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산정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 발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계약이 올 12월 달에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28년부터 청정 수소 발전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한 청정 수소는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블루 수소, 블루 암모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쌀 거는 것 같아요. 현재 천연가스를 쓰는 그 일반 연료전지 발전일 경우에 킬로와트아워당 240원. 여기는 이제 CO2가 나오는 발전이죠. 연료전지 발전인데. 근데 이거를 CO2가 안 나오는 청정수소 발전을 했을 적에는 240원보다 훨씬 비싼 발전 단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발전 쪽을 보면 2030년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 암모니아 발전이 전체 발전의 2.1% 정도 차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거는 23년도에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돼 있고, 현재 작성 중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또이 수치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전주기 기술입니다. 수소 생산, 청정수소로 그린수소나 블루수소가 대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멀리 갈 때는 저장을 하는데 암모니아는 액화수소나 LOHC에 저장을 하고, 이송은 배관, 수송선 뭐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 지금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생산 분야입니다. 그린 수소 생산이 알칼라인이나 PEM이나 AEM이나 고온수준의 SOEC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현재 천연가스를 활용한 이 그레이 수소는 1kg 수소 생산하는데 1에서 1.7불 정도 되는데, 전기를 활용한 그린 그러니까 재생전기를 활용한 그린 수소는 kg당 4.9에서 6.2불 정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샷을 계획을 했고요. 현재 5에서 6불 정도 되는 그린 수소 가격을 30년대까지 킬로그램당 1불대로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계획하에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볼 거는 여기 초록색 부분인데요. 이게 그린 수소 생산 단가에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칼라인 수준의 경우에 그린 수소 생산 단가의 85%가 전기 요금이에요. 팸 수준의 경우에는 생산 단가의 53%가 전기 요금이기 때문에 현재 5불 정도에 되는 그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를 재생전기나 이런 그 그린 청정 전기를 싸게 만들지 않으면 값비싼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값싼 그린 청정 전기가 태양광 풍력 전력 단가가 생산 단가가 얼마만큼 싸질 것이냐에 따라서 수소 생산 단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칼라인 수전에는 지금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대다수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 외에는 독일에서 2기가짜리가 있고, 뭐 노르웨이에 1.5기가짜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1.3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에서 수소에너지니 1메가와트 실증 중이고, GP로스나 테크로스에서 메가와트급 수전의 설비, 알칼라인 수전의 설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막 수전의 팸 수전의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 상용화가 이미 되어 있고요. 지멘스 에너지 같은 데는 기가와트급 공장을 거의 다 세웠습니다. 국내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도기 한80% 수준 정도 되어 있고요. AEM 수전에도 해외는 이거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 상용화 공장은 없지만,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이쪽을 따라가고 한화 출설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OEC 고온수전의 일 경우에도 해외가 우리보다 훨씬 더 메가와트급 해외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20kW급 고온수전의 모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5년도에 부안에 그린수소 생산 공정 2.5메가와트급 PEM 수전해를 설치할 건데 프랑스 스펙을 수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술 개발 목표는 2035년 목표가 킬로그램당 3,000원 그린수소로 지금 되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출 수소는 수소 충전소용으로 지금 그린수소가 없기 때문에 부생수소를 쓰거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상용화를 해서 지금 국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일 경우에는 대용량 계질기가 필요하고 여기서 필요한 그 계질을 한 다음에 나오는 가스에서 대용량으로 CO2를 포집하고 그 후에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수소 PSA가 필요한데 CO2 포집이나 수소 정제 PSA는 국산화 기술이 이미 대용량까지 개발이 돼 있지만 대형 계질기는 아직 국내 기술이 없고 현재 대형 계질기를 개발하려는 국내 기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SK E&S는 보령에다가 해외에서 LNG를 도입을 해서 이 블루수소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된 포집된 CO2를 포집을 해갖고 다시 호주로 이송해서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웠고요. 아직 확정은 안돼 있지만 계획상으로는 26년도부터 하루에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수소일 경우에는 좀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LNG를 국내로 도입을 해갖고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하다가 CO2를 포집을 해서 국내에 묻거나 국내 묻을 장소가 없으면 해외로 CO2를 가져가 묻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 가스전에서 블루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뭐 액화수소를 하든 암모니아로 하든 국내로 도입해서 수소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가격이 쌀 거냐를 국내외 기업들이 판단을 해갖고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소 저장 이송입니다. 수소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고압 수소로 하거나 액체 수소로 하거나 뭐 LOHC에서 액체 암모니아로 하거나 이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파이프라인 이송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섬으로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수소를 배관상으로 도입할 방법이 없어요. 북한하고 사이가 좋으면 뭐 몽골 같은 데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 배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요원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소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해상 수소 수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암모니아로 하든 LOHC도 하든 액체 수소라든 이런 쪽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액화 기술은 국내에서도 뭐 기계연구원에서 액화 플랜트까지 개발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SK E&S는 인천 정유에서 인천에 연산 3만 톤짜리 수소 액화 플랜트를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 기술을 도입해서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에다가 올해 연간 1,700톤짜리 액화 수소 공장을 준공을 했고 이것도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조성에서는 울산에 연간 13,000톤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올해 준공 예정인데 독일 린데 기술을 도입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수소를 도입할 때 암모니아로 전환을 시켜서 도입을 하겠다 하는 쪽이 많이 지금 연구가 또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블룸 NEF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2030년도에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
하는 것을 합산을 해보니 연간 한 1,400만 톤 정도 수소가 되고요. 이러한 수소를 대부분 그 수출을 하겠다는 국가에서는 암모니아로 전환을 시켜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2030년에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브라질에서 만약에 도입하는 경우에 브라질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가격이 키로당 1.23불, 암모니아로 전환하는데 1.4불, 이송 비용이 0.24불 해서 2.88불에 독일로 도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싼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합성 기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고온 고압 파버버시 공정을 저온 저압으로 하는 기술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다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그러한 기술도 지금 시간당 1,600급으로 에너지연구원,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정밀화 같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국내에 있는 어프로티움이나 에서는 할더톱스 유럽 회사에서부터 그 암모니아 분해 수소 제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임팩트는 미국 KBR에서부터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H2는 키스트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국내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일본이 처음 주장해서 일본에서 연구가 먼저 시작되었고, 독일도 일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메니에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래에 수소를 해외로 배로 이송을 할 적에 뭐 어떤 기술이 좋으냐? LHC하고 암모니아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0.87에서 2.39달러 정도 수소 1kg당 예측되고 있고, LHC는 1.86에서 2.69달러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거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해외에 있는 재생전기를 이송을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할 거냐가 결국은 e-fuel이 되겠고요. 수소도 e-fuel의 일종이고, e-메탄올로 갈 거냐, e-메탄으로 갈 거냐, e-암모니아로 갈 거냐, 이런 e-fuel이 지금 다양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암모니아는 이미 선박용 연료나 뭐 이런 또 암모니아 석탄 혼소 쪽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가는 쪽이고, 이메탄올도 선박용 연료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인프라가 메탄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소하고 CO2를 반응시켜서 이메탄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져와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활용 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는 현재 도시가스로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이 지금 발전소가 되어 있고요. 수입한 거, 부산에서 한거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904메가와트의 연료전지 발전이 되고 있고, 현재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 회사에서 들어온 SOFC 발전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무탄소 가스 터빈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스 터빈 연구가 두산중공업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탄 암모니아 혼소 연구가 발전소에서 미분탄 쪽하고 유동축 쪽 양쪽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쪽은 올 2월 달 현재 34,500대의 수소 연료전지 차가 등록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등록돼 있고요. 수소 충전소가 313기가 지금 국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로 뭐 드론이나 선박이나 철도 이런 쪽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수소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전지는 직접 그 다이렉트 암모니아 퓨얼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암모니아를 크래킹한 다음에 암모니아를 제거하고 PEM 연료전지를 쓰는 이두 가지 방법의
선박용 연료전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 하나오션이 다 25년, 26년도에 상용화를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 4척을 수주를 해서 2026년도에 건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DNV 2024년 레포트에 의하면 2023년 벙커C를 대체하는 대체연료 추진 선박이 298척이 발주되었는데, 메탄올 추진 선박이 138척, LNG가 130척, 암모니아가 11척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송 기업인 머스크는 그린 메탄올 추진 선박을 2023년도에 세계 최초로 취항을 했고요. 2030년까지 25척을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26년도까지 4척을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소 생산 정책, 저장 이송 활용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